서울시 중구. 배워야 산다. 이른 아침부터 강의를 듣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원하숙 씨.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내조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. 여러 번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한 뇌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.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식사 시간. 서둘러 저녁을 차리는데요. 원하숙 씨의 밥상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. 맛도 좋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. 식사하세요. 자, 콩. 그런데 식사 전에 뭐 드시는 건가요? 아, 이거 콩식초라는 거예요. 콩식초는 장 건강에도 좋고 장의 어떤 기능도 활성화시키지만 이제 그 두뇌 영양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.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. 동물성 기름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동물성 기름을 빼고 콩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식사 후 집 근처의 헬스장으로 나선 원하숙 신원춘 씨 부부. 하루 30분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하면 건강은 물론 금세까지 좋아진다고요? 이거 제가 손으로 다 박음질해서요. 방석 커버를 만들었어요.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. 손으로. 뇌 건강을 위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로 적는다는 원하숙 씨. 저는 매일 하루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. 하루의 마무리는 남편과의 대화. 하루를 보내며 느낀 감정을 공유한다고요? 원하숙 씨 부부가 실천하는 뇌 건강 습관.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. KBS